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. 특히 메시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 상품권 구매 사기입니다. 10만 원짜리 이거 상품권은 만 원 5천 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거든요. 네네. 네,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50대 한 초반 주부가 오셔갖고 기프트 카드를 이제 구매를 하실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하실라는 걸 제가 계산을 하면서 이상하다. 딸이 보냈다 이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해보세요 이랬더니만은 전화를 하니까 자녀가 아니더라고.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다 신고를 했어요. 경찰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경찰분들이 오셨어요. 예, 오셔갖고 그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. 상품권마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는데요. 이 같은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고유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환불을 할 수 없어서 범행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. 또 대출을 신청하라며 URL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.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등 그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SNS에서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의심할 수 있는데 부모님 세대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는 안 속을 것 같긴 한데 부모님들은 속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. 쉽게 이렇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또 조카라 하니까 고모된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리를 한 거지 보시피싱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특히 가족이라도 그 돈이라든지 문화상품권, 핀번호를 뭐 전송하거나 송금하라고 하면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예방의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.